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산간에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10cm가 넘는 눈이 쌓여 한라산 윗세오름에 151cm, 진달래밭 145, 어리목에 45cm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1100도로는 소형 차량의 운행이 통제됐고 516도로도 모든 차량이 체인을 감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평화로와 남조로 등 대부분의 산간도로도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산간에 최고 5cm, 해안에도 1cm가량 눈이 더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소형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추는 지났지만 이렇게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산간은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한겨울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모습을 이소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온통 눈 세상으로 변한 한라산. 푸른 소나무들이 다시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칼바람을 타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나뭇가지마다 수북히 쌓인 눈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출합니다. 등반객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펼쳐진 눈 세상이 반갑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에 빠져 눈싸움을 하며 웃음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이 오니까 너무 환상적이지고요. 꽃을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폭설로 입산이 통제돼 한라산에 오르지 못한 등반객들은 눈꽃을 배경 삼아 겨울의 추억을 간직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다른 설산도 많이 다녀봤는데 한라산 설산은 더 예쁜 것 같아요. 마침 눈도 와서 너무 기분도 좋고 한라산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체감온도도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번 추위는 오늘 오후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는 겨울이 아쉬운 듯 맹위를 떨치는 동장군의 기세에 제주는 온 섬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번 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주 도민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으나 삭감 예산 1,636억 원을 전액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아 세부적인 편성 항목을 결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삭감 예산 전액을 원안대로 편성할 경우 도의회에서 종전의 개수 조정 갈등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은 제2요구사업비 171억 원을 포함해 민생 예산을 선별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자치감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올해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 등 14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축산진흥원과 보훈청 등 10개 기관은 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부채관리 실태와 문화재 관리 실태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입니다. 한편 감사위는 지난해 감사를 실시하자는 112군데 학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제주도 교육청에 의뢰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체불된 임금은 5억 500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56명으로 체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건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는 제주 출신이기도 하죠. 4.3 진상보고서 발간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강 변호사가 4.3은 생명과 평화의 문제라며 희생자 재심사를 둘러싼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출신의 부모 아래 제주인의 딸로 성장한 강금실 변호사. 4.3 당시 부친이 용공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픔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끌려가는데 제주도에서 맨발로 이렇게 새끼줄에 묶여서 그 항구까지 그냥 끌려가는 장면을 제주도에서 다 봤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가 있으셔가지고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4.3 진상보고서 발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 변호사는 최근 4.3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침을 놓았습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갈등이 있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함께 그 화해하고 평화를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4.3 평화상 심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대립이 많은 것 같지만 억울하기도 하고 지만 결국은 정의가 인간 삶의 진리고 평화로 가는 길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가 아주 멀리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최근 제주에 법률사무소를 낸 강금실 변호사는 앞으로 고향인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 법률가로서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 변화의 영향 등으로 제주 부근 바다에 살던 고유 물고기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동해안의 고유 품종을 되살려 고소득 어종으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문화방송 홍한표 기자입니다. 자원이 급격히 줄면서 지난 2006년 어획량이 2,600톤에 불과했던 도루묵. 하지만 강원도가 자원 회복에 나서면서 지난해 6,855톤, 140억 원어치가 잡히는 등 3년 연속 대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루묵이가 나는 바람에 어민들이 생계가 좀 많이 형편이 좀 풀리죠. 이에 따라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이 고유 어종의 자원을 되살리는 제2의 도루묵 찾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넙치보다 고급 횟감인 강도다리는 지난해 처음으로 치어 1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깨알 만한 크기로 갓 부화돼 수조에 옮겨 담고 있는 어종은 바로 뚝지. 심퉁이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 매운탕이나 알탕으로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는 9개 품종 1,100만 마리의 어류와 패류를 방류했고 모두 60억 원어치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소득 품종 연구 작업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전복과 미역을 먹고 자라 전복치, 미역치라 불리는 궤도라치는 2017년까지 수정 부화 연구를 마치고 방류할 계획입니다. 전복치라고 불리는 궤도라치를 포함하여서 홍가자미, 눈치가자미 등 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종을 총 5개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명태가 사라지고 오징어가 귀해진 요즘, 강원도가 연구하고 있는 품종들이 동해안에 새로운 소득 어종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일대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귀포시는 불법 주정차와 신호체계 혼란 등으로 교통 혼잡과 접촉 사고가 빈번한 중앙로터리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등 관련 기관과 별도의 택시 승차대 설치 등 차량 흐름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주차난이 극심한 시내 6개 동에는 주차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주차 단속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내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이 4곳으로 확대됩니다. 서귀포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2곳에서 2곳을 추가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금은 시간당 2,000원으로 한 달에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설 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밤사이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대부분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 1100도로는 소형 차량 통제, 대형 차량 체인, 516도로와 첨단로 제1,2,3록도로는 대소형 체인, 그 밖의 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 장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산간에는 앞으로 최고 5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요. 해안 지역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다행히 추위는 내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고요.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도 2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한림과 대정의 기온 0도, 고산 1도, 낮 기온은 3도에서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역도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영하 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대설 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오늘 낮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예년 이맘때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이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아침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 제주공항에 윈드쇼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44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46톤급 여수 선박 저인망 어선의 선원 59살 윤모 씨가 닻을 끌어올리다 롤러에 감겨 숨졌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전주희 씨를 중국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된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라며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이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인터넷 카페가 역사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개진에 주된 취지가 있고 문제 제기와 정보 교환 등의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원고 개인이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